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. 오늘 아침반 저 섬에 가서 합니다. 섬에. 그래서 그 꿀뚜껑 명은 물건을 굉장히 많이 챙겨가야 합니다. 이게 꿀이 나와서 가장 가까운 섬이 있습니다. 바지락의 천국인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미약도 아닙니다. 내 청춘을 바다도 아닙니다. 내 청춘을 돌려다. 섬치고는 너무 길죠. 올리도에서 돌리도에서 리을 한번 빼보세요. 돌리도에서 아무리 돌리도. 자, 그렇다면 돌리도처럼 거꾸로 읽어도 앞뒤가 똑같은 세 글자다는 5초 안에 다섯 개를 얘기하죠. 세 글자. 네. 아, 그거 있잖아요. 뭐 오디오. 오디오다. 일요일. 한바산 강과감. 생과산 관광은 아니죠. 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? 어때요? 다시 다 일요일. 4, 다섯 개예요. 아, 뭐야, 생과산. 나 천재야. 이런 걸 생각을 못하다니. 오디오 다시다 일요일 생고생 아리야. 정답! 아리야! 다음 문제입니다. 일상 평정한 나라.